5차례 미뤄진 등교 개학이 어제 고3부터 시작됐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한 등교 수업 모습이었는데요. 등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성학 양정곡 교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그동안의 등교 수업 준비 상황 체크리스트와 등교 개학 대비 코로나19 예방 점검 체크리스트, 요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점검을 했기 때문에, 네네. 학생들 등교 부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학생 간 거리두기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대비가 되고 있나요? 그 교실은 최대한 학생들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개인 책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두었었고, 그다음에 복도에는 일방 통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네네. 급식소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해서 개인 번호까지 지정을 해서 지정석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학생들은 교사 안내 잘 따랐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네네. 선생님들이 전달할 때는 선생님마다 다르게 이렇게 자꾸 전달이 되면은 학생들이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개학 전날에 3학년 담임선생님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일괄된 전달 내용을 구성해가지고 당일날 학생들에게 모두 일치되는 상황들을 전달을 해서 네네. 학생들 지도를 했습니다. 예. 네. 인천에서 이 고3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시간별로 계속 나오는 인터넷 뉴스를 보고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혹시나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면서 네네. 선생님들께 지속적으로 쉬는 시간이든 틈나는 대로 올라가서 발열 체크 및 학생 마스크 착용 지침 내용을 잘 준수하는지 계속적으로 지도를 했었습니다. 네네. 만약에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대처 방안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등교할 때손 소독, 그리고 발열 체크, 그리고 담임선생님 아침 조리할 때또한번더 발열 체크, 이렇게 하면서 혹시 미열이나 이렇게 인후통 뭐 이렇게 증세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은 네. 바로 보건소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학력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사실상 올해 첫 수능 모의평가인데요. 온라인 수업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정상적인 수업과 비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의 성적에 대해서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번 4월 24일은 집에서 온라인 시험을 한번 실시를 해보았었고, 네네. 실제 학생들이 이제 교실에 앉아서 이렇게 실전과 같이 시험은 이번이 이제 처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1교시 시험을 치고 난 학생들이 반응을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평이한 그런 문제들 어느 국어 영역 같은 경우가 그리고 또 온라인 수업을 저희 학교는 쌍방향 수업을 철저하게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네. 별 그렇게 어려움 없이 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었다는 그런 반응을 조금 볼수 있었습니다. 등교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 학생들 거리두기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은 아직 어리고 하다 보니까는 반가운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끌어안고 싶어 하는 걸 선생님들이 일단 자제를 시키고 철저히 준수사항을 좀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었습니다. 네. 고3 학생들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됐고요. 뒤이어서 순차 등교 수업이 이루어질 텐데 학생들과 학부모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지금 등교 지도 하시는 선생님들 당번을 다 편성을 해두었고 그리고 급식 지도 하시는 선생님도 다 편성을 해두었고 네. 그리고 순회하시면서 학생들 지도하는 쉬는 시간 이렇게 지도하시는 선생님도 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귀가 지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귀가 하는 동안에 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모여서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또 소모임들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
당일날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 다음날 등교회에 올라올 때까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네. 학생이나 귀가하고 난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는 집에 귀가하고 난 이후에 이런 모임들을 좀 하지 않도록 자제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적극 좀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양정고등학교 이성학 교장과 전화 인터뷰로 등교 수업의 진행 상황 살펴봤습니다.